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4급 독해 영역을 준비했거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독해 이 부분에 대한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잘 공부하셨다가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대명사 관련 문제인데요. 대사라고 하기도 하죠. 이 대명사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대상 다음에 위치가 되는 말인데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사입니다. 자, 인칭 대사는 어디에 놓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BC가 있을 때 A에는 샤왕이 나오고 B에는 타, 그 다음에 C는 타가 나왔다. 그럼 뭐 고민할 필요도 없겠죠. 먼저 사람인 A, 샤왕이 있는 A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대사가 있는 B하고 C가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너무 쉬워요, 선생님. 저는 금방 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만나시면 아, 좀 어려운데? 까다로운데? 사람 찾기가 힘들겠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조금 어렵게 내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한번 잘 보시고 아, 저게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험에 나왔었던 이름들인데요. 우선은 샤오치엔, 뭐 샤오조, 그 다음에 샤오미, 그 다음에 샤오윈, 그 다음에 샤오꽝 한 유용도 해볼까요? 자,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이것만 보시기 때문에 아, 샤오 다음에 이름 전에 명사 사람이지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게 문장 속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호응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해석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해석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하세요. 샤오체 같은 경우는 잔돈 주세요. 그 다음 샤오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왼쪽으로, 그 다음에 미는 뭐 좁사라, 그 다음에 작은 구름이 떴네요. 조금만 닫아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 하십니다. 지금 막 설마 내가 그러겠어? 라고 이제 웃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장에서는 이게 문장 속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샤오나 라오 다음에 이름절에 명사가 온다면 이거 역시 무엇이다? 바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 부르는 호칭이거든요. 이 샤오 같은 경우는 나보다 어린 사람, 그 다음에 라오 같은 경우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사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뭐 타, 타만, 니니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선 사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대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쭈, 저양, 저머와 같은 이러한 지시대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this, that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과거에 발생한 상황, 과거에 발생했던 동작들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대사들이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뭘 잘하게 생겼나요? 수업 시간에 많이 물어보면 친구들이 중국어요? 노래요? 막 그러는데 재미없이 그런 거 말고 그럼 제가 혹시 되게 잘하게 생겼다. 선생님, 민아 선생님은 저걸 되게 잘하겠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여러분 제 사실 드러나진 않거든요. 선생님은요, 남자를 잘 다스립니다. 제가 한때 남자를 한꺼번에 20명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쟤 뭐야? 그러는데 뻥이에요. 거짓말이고요. 만약 이거를 중국어로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我以前交过20多个男朋友. 아, 그걸 빼먹었네. 동시에 20명의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这现在让我交男朋友的时候怎么怎么样. 이는 지금 내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떻게 하게 한다. 해서 바로 요 이는 쭈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말들이 온다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 어떤 구체적인 동작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대사들이 뒤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사들이 온다면 이런 순서를 갖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실제 문제를 풀면서 방금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게 문제를 쭉 보시다가 지금 대명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 여러분들이 이미 대사가 어디 있지? 라고 아마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나요? 바로 B에 보니까 탐원이 보이네요. A는 지금 안 보이고요. 그렇다면 탐원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게 문제를 풀다가 대사가 보인다면 혹시 대사가 가리키는 구체적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십니까? C에 보니까 누가 나왔나요? 샤오미. 절대로 뭐라면 안 된다고요? 요새 그 유명한 그 중국의 그 저기 있잖아요. 전자제품 회사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좁사라 이래도 안 되는 겁니다. 샤오미라는 사람이에요. 샤오미와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해서 이 둘이 합쳐서 그들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둘의 순서만 봤을 때는요. C에서
B로 가는 것이죠.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먼저 구체적 사람 먼저 오고 그 뒤를 이렇게 대사가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럼 맞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C봅니다. 이제 단어는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따 보시면서 한번 대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볼게요. 샤오미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모두 시이다, 무엇이다? 파리学院的. 이 学院은 많이들 이제 학원이라고 도움을 하시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과대학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학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学院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 단과대학이니까 법학부라 하면 되겠죠. 법학부의 학생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계획한다. 그래서 그들 방금 얘기했던 시아미와 남편이요.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 이제 이 둘의 순서는 됐고요. 그럼 이제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이거 한 개는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세는 양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거 방요 이렇게 사람을 세는 양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바로 샤오미와 그녀의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가지도 이거와 이거 모두 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대사일 것 같아요. 아, 대사가 아니고 수량사일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볼게요. 한 명은 이라 했죠. 한 명은 자이두 보시. 보시는 우리 사급에서 요새 가장 핫한 단어예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박사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떤 학교 과정을 공부한다 혹은 밟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이 두로 씁니다. 두는 물론 도수, 독사다라고 읽다라고도 쓰이기도 하지만 이게 학교 과정을 만났을 때는 공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은 짜이는 지금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진행을 나타내겠죠.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요. 한 명은 짜이 도수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요. 누가요? 누가요? 여기 보면 알 수가 없죠. 누구예요? 바로 샤오미와 그녀의 남자친구겠죠. 그렇다면 A는 C, 뒤로 가겠죠. 이 둘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우선 C, 먼저 구체적 사람 먼저 있는 C. 샤오미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모두 법학과의 학생인데 법학과에서도 한 명은 도보시, 박사과정을 받고 있고 또 한 명은 짜이도수시, 석사과정을 받고 있다 해서 이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기 때문에 요 뒤로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B로 가볼게요. 그들은 지화, 제가 얘를 맨 끝으로 둔 이유가 있어요. 이따가 또 배울 텐데 이 ABC 문제 그 문제를 푸는 순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시간의 흐름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갑니다. 지금 C하고 B는 합쳐서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B 같은 경우는 계획한다. 계획한다는 거는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그렇죠. 바로 미래 일인 거죠. 그래서 미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맨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획한다. 덩량렌 또 비엘러 지어지어훈 모한 이후에 두 사람이 모두 졸업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는 졸업한 다음에 라고 하시면 돼요. 졸업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기로 계획을 했다라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맨 끝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요. 한번 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C가 맨 앞에 왔습니까? A에는 그냥 수량사 이거로 나왔고요. B에서는 대사인 탐원이 나왔죠. 근데 C에서만 구체적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샤오미와 그녀의 남자친구. 그래서 구체적 사람이 먼저 오기 때문에 C를 맨 앞에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순서로는요. 이따 배우겠지만 시간의 흐름 때문에 현재 그들의 상태 설명해주고 있는 A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래, 계획하다 때문에 미래잖아요. 그래서 맨 끝으로 갑니다. 해서 순서는 C, A, B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샤오미和她男朋友都是法律学院的学生. 一个在读博士，一个在读硕士。他们计划等两人都毕业了就结婚。 네, 이렇게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독해를 하시면 독해 따로, 청취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사학 같은 경우에는 독해 내용이 청취에, 청취 내용이 독해, 또 독해 나왔던 게 쓰기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독해는 그냥 단순히 누르면 보시고 넘어간다면 그냥 가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많이 읽어두신다면 이 가치는 청취에서까지 빛을 발할 테니까 많이 읽으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같이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접속사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접속사라는 거는 어떤 문장과 문장, 구하고 절과 절들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로서 하나보다는 이렇게 짝꿍으로 많이 다니죠. 한번 몇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虽然하면 但是,如果하면
너무 멋지어. 이런 식으로 얘 나오면 얘가 나온다. 라는 이런 짝꿍들이 있습니다. 자, 4급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는 접사인데요. 바로 점층 관계. 어떤 정도나 수준이 한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살붙여준 애들을 바로 점층 관계라고 하고 이런 전문 접속사가 바로 알고 계신가요? 부단이라든지 뿌진과 함께 얼체나 삥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눈으로 문제를 보시면서 저기 있구나 라고 벌써 찾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 있습니까? 자, B 저 끝에 봤더니 부단, 단지 뭐뭐일 뿐 아니라 그 다음 어디로 가나요? 얼치에. 그래서 이렇게 둘이 호응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얘랑 얘랑 짝꿍이구나 해서 이 둘의 순서는 B에서 C겠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로 한번 볼게요. 이 둘의 순서는 무조건 B에서 C이기 때문에 A를 읽은 다음에 여기 이제 주술목이 확실한 대전제라면 얘를 맨 앞에, 혹시 얘가 빈말, 그러니까 주어가 없다든지 뭔가 의미가 불완전한 이런 아이라면 맨 끝에 부연 설명으로 가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죠. 자, A 볼게요. 半个小时内肯定能到. 반 시간 내에 분명히 도착할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렸는데 뭐가 궁금하세요? 半个小时内肯定能到. 뭐가 궁금하세요? 첫 번째는 어딜 가는데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왜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이렇게 왜지? 무엇이 그런 거지? 누구지? 이런 식으로 좀 궁금증이 든다 한다면 얘는 대전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뒤에 놓여서 부연 설명해 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뒤로 올 수 없고요. 맨 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B, C, A. 자, 이렇듯 접속사 관련 문제는 상벌이 확실해요. 평상시에 접서를 많이 공부해 분들은 이렇게 부단, 얼치에, 짝꿍이야 라고 바로 자리를 잡고 나머지 아이는 대전제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사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계속 이렇게 줄줄줄 미뤄두신 분들은 실제 시험에 가서도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접속사 나올 때마다 하나로는 안 돼요. 얘가 누구랑 짝꿍이다 라고 호응관계로 반드시 암기해두시고요. 오늘 접속사 나온 이 부단하고 얼치애가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해두시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B 같이 보도록 할게요. 我建议, 나는 건의한다. 你坐地铁, 네가 지하철을 타고 去那儿, 거기에 가기를 건의해. 不但速度快, 速度는 속도죠.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게다가 不堵车, 堵车는 무슨 뜻입니까? 길이나 차가 막히다 라는 뜻이죠. 지난 5월 시험에 이 자리가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路上堵车, 길이 막힌다 라고 나왔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길이 막히지도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길이 막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얘기 봤죠? 半个小时内, 30분 내에 분명히 넝떠,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로 A가 쓰였습니다. 해서 순서는 B, C, A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점층관계 접사는 이거밖에 없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몇 가지 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부단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단, 그리고 부진이 있죠. 둘 다 모두 단지 뭐뭐일 뿐 아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단지 뭐뭐일 뿐 아니라 게다가 할 때 이렇게 뒤에 살을 붙여주는 점층구조의 접사는 여기 또 나와 있는 얼치에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삥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내는 거는 양반이에요. 이건 그냥 사실 쉽죠. 기초 단계에서 많이 보셨고 우리 이제 지금 특강이 그냥 기초 특강이 아니고 시험을 대비한 내일 모레 시험이다 라고 시험을 대비하는 특강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달 정도는 HSK 4급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접사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호응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겠지만 만약에 얼체나 삥체가 아닌 얘나 하이로 낸다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하이 부두처 뭐 얘 부두처 이렇게 나온다면 풀 수 있겠어요? 예, 이렇게 더 많이 되거든요. 얼치에나 삥체가 눈에 너무 띄는 그런 접사이기 때문에 부사인 얘나 하이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와 함께 접속사, 특히 점층관계 접속사를 같이 공부했으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런 시험 볼 때 꼭 나와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의 흐름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이 ABC 문제, 독해 2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로 간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한국어로 들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 개의 예문을 들어볼 테니까 잘 듣고 어떤 예문이 맞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어제 나랑 분명 치킨 먹기로 했잖아요. 왜 오늘 갑자기 말 바꾸는 거죠?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
어제 나랑 치킨 먹기로 했잖아요. 왜 오늘 갑자기 말 바꾸는 거죠? 흥,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이게 2번이에요. 3번. 오늘 왜 갑자기 말 바꾸는 거죠? 흥,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어제 나랑 치킨 먹기로 했잖아요. 이게 2번, 3번이에요. 선생님이 이상합니까? 선생님은 정상입니다. 제가 세 개의 입을 들었는데 지금 아마 다 생각 중이실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와중에 다 맞는 것 같죠? 이 와중에 2번이 맞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 분명 나랑 같이 치킨 먹기로 했잖아요. 왜 오늘 갑자기 말 바꾸는 거죠? 흥,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어요. 이게 2번이었거든요. 자, 여기는 어떤 흐름이 있었죠? 바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보셨지만 되게 이상하잖아요. 한국어로는 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때문에 중국어로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서 아, 왠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이제 정확히 나와서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있다면 또 고맙긴 하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고 동작들이 나와서 동작들 간의 선후 관계, 시간의 흐름의 관계를 묻는다면 그럼 반드시 과거, 그다음에 현재, 마지막 미래라는 이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서를 잡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 눈에 딱 띄는 거는요. 지금 워메이메이가 눈에 딱 띄네요. 그 다음에 비에서는 타가 뜨이고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없죠. 그렇다면 우선 아까 처음에 배웠었던 대사 관련 문제로 같이 봤을 때는 구체적 사람이 있는 A가 무조건 맨 앞에 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각각 보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小的时候가 있어요. 小的时候 하면 어린 시절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정말 과거겠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선 마지막으로 라는 最后가 눈에 띄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요. 조금 컸을 때는 있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제 사람의 생장 주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선 가장 과거는 무엇입니까? 애기였을 때겠죠. 어렸을 때. 주어도 확실한. 그 다음은요. 조금 컸을 때겠죠. 그래서 C로 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뭐가 되었다라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B. 그래서 순서는 A, C, B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잡아가시면 돼요. 자, 그럼 A 볼게요. 제 여동생이 어린 시절에 헌샹 땅땅 다음에는 직업이나 역할이 나와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명의 律师,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단어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 볼게요. 大一点的时候, 大는 사람이 좀 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컸을 때라는 뜻이죠. 좀 컸을 때에는 또 샹땅 되고 싶었다 한 명의 警察. 이번에도 또 직업입니다. 警察는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히려 이 추에는 역접을 나타내는 부사죠. 오히려 도리어 그 다음에 되었다. 뭐가 되었다? 한 명의 老师, 선생님이 되었다 해서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A, C, B 이렇게 가는 거죠. 어, 쉽네요. 저 안 틀릴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계시죠. 그럼 제가 한번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아무렇게나 BAC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한 명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어렸을 때에 정말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좀 컸을 때에는 또 경찰관도 되고 싶었고요. 헐. 이거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독해 2부 문제예요. 그래서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로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 3개를 잡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대사는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대상, 동작 다음에 대사가 온다. 그 다음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접속사는 오늘 물론 이제 부단 얼체 시간 관계상 이거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접속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가시잖아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짝꿍 관계로 암기하고 가셔야지 이 둘의 호응 관계에 맞춰서 바로 A 다음에 C다 라고 바로 이렇게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험장에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강의 듣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맺으시고 이제 다음 특강, 다음에는 5급 특강에서 만나겠죠? 네, 다음에 또 특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